박근혜 사장 앞에서 우리가 집회식으로 했더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연락이 왔어. 지금 그 양산에서 배변 집회를 하는 사람은 박근혜 지지자는 없다. 전부 윤석열 지지자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법과 원칙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보도를 보셨죠? 윤석열이가. 글쎄, 뭐 다, 뭐 대통령 집무실도 뭐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양산 그 태분 소음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보통 상식선에 있는 세상에 어린아이라도 그건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아, 이렇게 얘기하던데.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열린 터인데 법대로 해라. 이건 완전히 윤석열의 어떤 태릉집회 비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 이걸 저희가 대신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분노한 가슴을 대변해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동문부와 응징언론 서울에서가 분노하는 국민들을 대변해서 윤석열 집 앞에서 윤석열 정치 카페 비호 규탄 주가 조작범 김건희 구속자 시위를 시작할 것이며 이 시위는 윤석열이 양산 욕설 소음 시위 비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양산 시위가 전면 중단할 때까지 그 계속될 겁니다. 기간은 그 양산 시위가 중단될 기간 다음 월요일까지 우리가 기한을 두고 이 집회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곳에서 집회를 시작될 거고 많은 성원과 관심 보여주시기 바라고 먼저 우리 연훈만석 정대표 회장님 김건희가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신경을 솔직하게 길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건희, 김명순, 명순아 정대택 아저씨가 여기 왔다. 이제 오늘부터 계속 여기를 언제까지 찾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국정농단을 삼가하기 바란다. 하루빨리 너희 행실에 따라서 멈춰지게 되길 바라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 온 오늘 목적은 그보다도 너의 사주를 받고 지금 양산 사저에서 폭력 수위를 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너는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저씨가 너한테 당부하는 말이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대표 회장께서 김건희를 향해서 뒤에서 듣고 있는 김건희를 향해서 충고의 말씀을 해주시고요. 방금 이덕신 작가 발언들을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양산 문재인 대통령 사자회를 갔습니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양산 사자 앞에 극우 패륜들의 집회 시위가 정말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곳에서는 온갖 쌍욕, 막말, 욕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고 현수막에도 심지어 현수막에서조차 온갖 욕설을 기록해 놓은 현수막을 게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당장 문재인 대통령 사자 앞에 집회를 중단하라 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박근혜 사자 앞에 또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윤석열 사저 앞 아크로비스트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를 중단시키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법과 원칙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패륜과 막말과 욕설을 내뱉고 있는 그 집회 자체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곳에서 집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관철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덕신 작가는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기 지지자들,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1등 공신, 우파 삼촌, 안정권, 김상진 등이 주도하는 양산 집회 즉각 중단시켜야 된다. 특히나
박근혜 사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사자 앞에다가 우리가 집회신 거를 했더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연락이 왔어. 지금 그 양산에서 폐륜 집회를 하는 사람은 박근혜 지지자는 없다. 전부 윤석열 지지자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누구냐 있으면은 그 사람 사진과 인적사항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빼내겠다고 얘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서로는 집회를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달성경찰서에 집회 신고하면서 일주일 기한을 줬는데 바로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상식적이고 양심이 있는 예, 그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연락을 해서 저희가 주문할 수 있는 조치 맞춰준다면 탈서 박근혜 집 앞에 집회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저희로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으로 즉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인 김관진 씨 빨리 대응지 멈추세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